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08면에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합독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 치유입니다. 기도 치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자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고 뭐 종교인이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전도자라면 오늘 나의 기도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전체는 기도의 치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슨 치유가 있냐? 기도는 기도지 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자 유 목사님은 심지어 99.9%의 성도님의 기도가 틀렸다 정도가 아니라 사탄을 기쁘게 한다고 4년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실상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올바르다고 한다 한들 거기에 대한 많은 비밀과 축복과 배경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끝나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는 나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시고 오늘부터 제대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기도를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기도 제목을 얘기하죠. 우리 후대들에게도 오늘 붙잡은 말씀이 뭐냐 하면 제목을 얘기하거나 그냥 세계복음화. 그럼 우리 교사분들은 훌륭하다, 잘했다. 이렇게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많은 종교들이, 거의 모든 조직들이, 또 단체들이, 특별히 사이비일수록, 이단일수록 더 열심히 더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서미스쿨, 그 하나 서미스쿨 애들 데리고 부산에 용궁사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 한 명이 거기 와서 절하는 사람들 쭉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불신자가 우리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고백을 녹화를 해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만지고 또 보고 고개 숙이고 이런저런 형태로 절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그 8살짜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도대체 뭘 보고 있길래 하나교회에서 뭘 봤길래 거기 절에서 엎드린 사람이 하나교회 성도님보다 기도를 더 잘한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정말 회개하고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무슨 응답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술 엄청나게 먹는 고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4년이나 넘게 제게 한 기도 응답이 뭐냐? 술만 마시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제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훈련소 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완전 군장을 메고 그 때양 밑에 걷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 이거 빨리 내게 끝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 도착점이 와 있었답니다. 한 3시간이 지난 뒤였죠. 그 응답 하나 붙잡고 4년 동안 제게 간증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가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참 힘드시겠죠. 전도자 여러분께서 오늘 기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기도에 대한 단어들로 시공초월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보좌라는 단어,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이게 하나님 나라로 연결될 것이냐, 사단의 나라로 연결될 것이냐. 어쨌든 이런저런 단어들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개념을 설명하시고 있고, 제대로 좀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응답받느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면 평생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달라 했어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배경이,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었죠. 처음에는 여자답게 아들을 달라, 결혼했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좀더 지나니까, 왜 내게는 아이가 없지?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상한 취급을 당하는데, 좀 있으니까 브닌나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는 그 기도 제목이 상처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 심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오늘 진짜 은혜가 임하고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주로 성경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과는 맞는데 복음과 또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과 맞는데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본질과 맞지 않는다.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양심적으로 나의 기도에 대한 어떤 면에서 점수를 알려주실 겁니다. 정치인들이 싸울 때 보면 본질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요. 나의 정책과 저 사람의 정책을 두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정책을 가진 사람이 당선돼야 되는데, 저 사람의 실수, 저 사람의 가족들의 비리, 이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끄집어내리죠. 본질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더 적합한 인물인가라기보다는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상대를 꼬집고 비난하고 헐뜯죠. 전혀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일을 하기보다는 밉고 싫으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사람의 일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단순히 일을 하고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와 후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본질을 놓친다면 굉장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사탄을 즐겁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 아무리 성경을 끌어와도 복음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면 틀린 것입니다. 모세도 80년 동안 깨닫지 못했었죠. 하나님이 직접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고 안 태우고 그걸 봐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응답이 없었던 한나에게 오늘 나시린을 주옵소서.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구나. 이 시대를 보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올바른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배경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들 낳으면 뭐하냐?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전도 제자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기도는 말씀을 잡고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절대 나의 해석이나 뜻을 담지 말고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약속 붙잡고 내가 자꾸 땅 사러 다니고 부동산 투기한다면 틀린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 중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려요. 받는 것이 있다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본부 전체 말씀, 또 현장 말씀을 그대로 받은 그대로 내게 각인시키고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바른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무리 바르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경제를 허락하시면 알류TCG 짓고 건축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받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배가 아프다. 하나님 이것만 좀 어떻게 해. 내가 중요한 시험이 있다. 면접이 있다. 중요한 결단할 때가 있다. 이때 와서 그냥 기도하고 뭐 우리말로 입을 닦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교회에서 가장 기도에 관심 있고 가장 기도의 비밀을 아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여기 와 앉아 계시죠. 어떤 목적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앉아 계십니까? 지금 다 주무시고 있는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나의 소원을 아랜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제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이 맞다면 이한 가지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을 기도와 응답받은 기도는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냐, 이 차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과 본질에 맞는 기도를 시작했다면 다니엘이 결단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신 것처럼 지금 응답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을 기도는 시간의 차이지 같은 말이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믿음의 부분이요. 또 내가 이 사실을 완전히 믿고 그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여유가 생기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문제 앞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보좌의 배경 속에서 천군 천사를 파송했다는 믿음 속에 나는 굉장한 여유가 생깁니다.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수 있는 것이죠. 혹시 기도 응답 많이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맞는 말이죠. 계속 응답을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때쯤 돼서 나를 엎드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려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구나. 느껴지실 겁니다. 더 지나면 뭡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비밀. 열방을 진동시키고 바다를 움직이는 모든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그 비밀이 내게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이 지구를 움직이시는구나라고 착각할 만큼 굉장한 영적인 힘을 소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홍해를 가릅니까? 어떻게 태양과 달을 하나님께 멈추라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또 비가 오게 만듭니까? 이거 우리 성경에서 봤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이거 이소보아로 있지 않습니까? 동화책으로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힘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쩌면 다 놓치고 불신자에게 뺏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서원 안 지키면 하나님 벌 내린다 이런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이 와서 오늘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장에 시대를 바꾸는 사무엘의 그 응답을 받았죠. 이 사무엘은 한마디도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가 있는 동안 전쟁은 그쳤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한 1년 동안은 쓸데없는 말 듣지 말고 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전도자가 말씀 주셨습니다. 후대에게 가르쳐야 돼요. 제가 학교를 하면서 가장 소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 지금은 한글을 모르는 애도 있고 밥 먹는데 막 1시간이나 걸리고 밥 먹는 기도 하라 하면은 하나님에서 배웠던 무슨 주문 외우듯이 막 랩을 하는 친구들이지만 조금만 더 지나서 이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게제 소원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명상과 묵상의 전쟁이죠. 9명이 혹은 열몇 명이 무덤 앞에서 그 명상을 운동으로 바꿔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한 3단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도 나와요. 처음부터 세 사람 혹은 네 사람, 일곱 사람. 로마서 16장에 스물 몇 사람이 모여서 그 시대를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꺾고 복음화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기도, 또 묵상, 또이 묵상을 운동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엄청난 대열 속에 계십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중에 2000년 만에 복음 회복하고 성경적 전도 전략이 무엇인지 아는 단체를 이 한국 땅에 허락하셨고 특별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렘넌트 후대 지금 하나교회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분을 하며 운동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리더 대회와 본 대회가 시작되죠. 무엇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문제, 과연 문제입니까? 내 아픔과 상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 오순절 주간이에요.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에 이 동일한 축복을 주시고자 지금 모든 부분을 준비시켰으니 여기 계신 분들부터 그 응답과 축복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하나교회 주신 기도 제목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약속 붙잡고 후대 운동 또 치유 운동 선교 운동에 주역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부교역자분들께서 영권 가지고 다섯 가지 기초의 모델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과 교인의 직분자분들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300지구의 3천 제자 1만 성도에 주역되실 수 있도록 로마서 16장 일꾼들의 전도자, 보호자, 동역자, 또 전도 목회의 일꾼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 놓고 기도해 주시고 237 나라 차세대 다민족 TCK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전도의 리더 강단 포럼 훈련이 7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이곳에서 있습니다. 공무원 선교대회가 7월 9일에서 10일 RUTC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7월 20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제24차
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회가 오프라인으로 두 번, 온라인으로 두 번, 총네 번에 걸쳐서 7월 26일부터 4일간 진행됩니다. 특별히 오프라인 훈련 1, 2차, 7월 26일, 7월 27일은 이 하나교회에서 전국과 세계에 랩런트들이 몰려듭니다. 방역도 또 여러 가지 수칙도 지키는 가운데 정말 전도자들이 이곳을 밟고 갈 때, 또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교회 내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